12시 57분입니다. 우리 코니 엘러지 음식 엘러지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통 음식 엘러지는 먹은 다음에 거의 바로 나타납니다. 10분, 30분 사이에 나타납니다.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발적으로요. 제일 먼저 소고기를 급여해 보겠습니다. 한우이고요. 육회용입니다. 맛있지? 하나 더 먹을래? 맛을 알았어요. 이제 먹어요. 네. 잠시 후에 상태를 보겠습니다. 탱이 너도 봤어? 탱이도 나 먹을래? 탱이도 같이 테스트 하자, 그러면은. 탱이? 많이 먹지는 말고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단백질을 섭취하겠습니다. 버터를 녹여서 마늘을 볶은 다음에 마늘을 넣고 그다음에 소고기를 여기에 넣어서 살짝 볶아먹겠습니다. 아까는 생고기를 줬는데요. 이번엔 볶은 소고기를 마늘과 함께 주겠습니다. 마늘 먹이면 안 된다고 독약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마늘 조금만 먹이면요 오히려 면역력 증강됩니다. 면역력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엘러지 반응을 체크하겠습니다. 첫 소고기를 급여한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 발적이나 긁음 현상 없죠? 주둥이 부분이나 아니면 목, 눈 주위를 막 긁어야 되는데 피부 발적도 없고 그냥 노멀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닭고기를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댕이도 그리고 또약 20분 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6분입니다. 30분쯤, 40분쯤 보겠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첫 소고기를 준지 1시간 정도 돼가죠. 그리고 닭고기를 준 지도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주 편하게 자요. 즉, 닭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엘러지 증상은 이두 아이에게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 엘러지로 인한 피부병들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예, 아주 손쉽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게 만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엘러지라고 진단 내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로써 엘러지 음식물 엘러지에 대한 테스트는 일단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얘네들이 만성 피부병이 발생했던 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욕하자 얘들아. 3주 동안 목욕 안 했지? 3주 동안 목욕을 안 했더니 처음 할 때보다 꾸덕하고 냄새 나는 건 심하진 않은데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독소 배출 과정에서 털이 꾸덕해지고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것은 이몸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번더 목욕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목욕 후 댕입니다. 열심히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아요. 콩이, 이젠 너의 목욕 차례다. 우하하. 오, 저요? 오, 씨. 오, 목욕이래. 아, 진짜 도망가고 싶다.
목욕 후 흰토끼가 되어버린 고니. 히다 히어. 고니야. 시원하지? 어휴, 쉬는 것보다 개빡쳐요. 진짜 대장 그렇게 빡빡 밀기 있기야 때. 목욕비는 내가 너희 집으로 청구하도록 하겠다. 너 등도 밀었지, 때도 밀었지. 때밀이 비용까지 청구하겠다.